농현입니다. 이게 하우스 단지가 다르면 착함이 달라요. 이게 참 무서운 거야. 이건 다른 말 하면 관리를 다르게 해야 돼. 관리를. 아, 일단 뭐 결판 났고 뭐. 자, 결판 났고. 자, 가위질 해야 되고. 같이 다 따라 있네. 다 목숨 나오고. 이게 작황이 다르구나. 이 작황이랑 저 밑에 작황이 달라요.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무쪼록 달라. 이게 몇 미터야? 9미터? 9미터 안 되겠구나. 하우스가 면적이 작으면 그만큼 환기를 더 잘해야 돼요. 너무 짧아. 패드. 오늘 패드 이런 게 안 나요? 얼마 안 되나? 참, 이런 부분이 참 계속 부딪히니까, 제 고뇌가 느껴집니까? 아,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? 손이 지금 뜨잖아. 잡히잖아. 이렇게. 이 봐. 힘들어서. 아, 천장에 한풍이 도네. 그래, 한풍기가 도는 게 맞다. 자, 아무쪼록. 이 습 관리. 이 습에 대해서 좀 많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습에 대해서. 습이 다르단 말은 작황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8m 하시는 분들. 바뀌었잖아요. 환경이.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환경으로 좀 승부를 해야 안 될까요? 좀 생각을 해보세요. 8m는 습이 더 많이 갇히잖아. 8m는 물찬참이 더 많이 나와요. 아무리 좋은 비료를 써도 이 습을 이 습을 애매하죠. 이게 제 마음이에요. 자, 이상입니다. 아, 쓰다. 아, 이 계절에 이게 1m인가? 7, 8, 10, 한 1m 되겠다, 1m. 1m에 붙어 있고, 천장이, 저게 다 있구나. 쓰다, 먼저. 자, 봐. 차이가 이만이 나잖아요. 단지가 달라. 그래, 아까 그거는 물 주면 안 되는데, 여기는 앞쪽은 물을 좀 빼야 돼요. 이게 자꾸 바른 꿀이라는데, 이게 바른 꿀이에요? 왜 나는 이게 바른 꿀 아닌 것 같지? 제대로 바른 꿀 아닌데, 이거? 이게 바른 꿀다. 아닌 것 같은데. 하여튼, 이거 바른 꿀이라고 표현을 해요. 이걸 바른 꿀이다 표현을 한다. 쟤는 좋은 대통인데. 바른 꿀이 하는 행실이 이렇게 된다. 이렇게까지 안 될걸요. 비료를 팔고, 그리고 이제 전 농가를 다니는 케이스잖아요. 농가를 다니고 농가를 방문해서 그 이제 환경을 보고 있으면 환경과 시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. 누구나 다 좀 더 잘하고 싶지. 그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. 근데 토양이랑 시설이라는 게 다르잖아요. 그리고 종자 선택, 재배하는 방법, 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한동에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. 이 결과론을 바꾸고 싶으면 자, 의미 없이 10m, 11m 하는 거 아니에요. 자, 이 안은 그래도 좀 열리네. 그래, 좀 열자. 이게 맞지. 의미 없이 하우스를 크게 하는 게 아니야. 하우스를 크게 했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천장을 자동으로 하고 패드를 하고 이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거야. 나는 이 이유에 대해서, 이 본질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해요.
떼돈은 아니지만 먹고 살고 싶죠. 그리고 저축도 하고 싶고, 뭐 나름 뭐 큰 집도 큰 집, 요새 뭐 외제차 다 하고 싶잖아요.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. 그러면 말이에요. 토양시설, 이 재배론, 그리고 뭐 판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, 좀 더 간절하게, 절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솔직히 제 고객이 정해져 있대도, 제가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미 제 고객이 있어. 이미 그 고객님들만 해도 제가 떼돈은 못 벌지만 먹고는 살아요. 근데 왜 이렇게, 이 지금 12시 넘었어요. 이 뜨거운데 이러고 있느냐? 왜?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. 누구나 다 간절히. 근데 이러면 안 돼.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하길 바라요. 자, 누구나 다 생계라는 범위를 벗어나고 저축도 좀 하고, 남는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부도 좀 하고, 그런 좀 좋은 어른이 되길 바라요. 그게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. 제발 도움되면 좀 도와주시고, 저는 그 에너지를 정말 해보고 싶어. 재단이란 걸 정말 간절하니까 많이 도와주세요. 이상입니다.